안녕하세요. 자연유래연구가 이계선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표고버섯 말리기에 참 좋습니다. 표고버섯을 기둥을 떼어서 기둥은 같이 말리셔도 좋고 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밑둥 조림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표고는 이렇게 한 3-4일 정도만 말리시면 잘 건조가 됩니다. 건조기로 말리셔도 되고요. 이 표고를 한 20개 정도 말렸습니다.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줄게요. 말리실 때는 이렇게 놓고서 말려주셔야지 잘 마릅니다. 조림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넣으시고 조선간장, 매실청, 설탕, 다시마 한 조각 넣고서 끓여줍니다.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후루루 끓으면 불을 꺼주고 식초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조림액이 끓었습니다. 불을 끄고 식초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식혀줍니다. 흐르는 물에 씻은 표고버섯을 넣어줍니다. 식혀둔 절임액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둥둥 뜹니다. 무거운 그릇으로 눌러 놓으시면 또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지나신 다음에 그때부터 드시면 됩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담근 지 3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드실 때에는 물기를 좀 살짝, 너무 꼭 짜지는 마시고요. 살짝 짜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짜서 썰어서 묻혀주시면 됩니다. 고명으로 청양고추 조금 썰어서 넣겠습니다.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